안녕하세요. 자연유령고가 이계선입니다. 오늘은 매콤한 순두부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는 핏물을 제거하겠습니다. 청주를 살짝 뿌려서 키친타올에 핏물을 제거를 해줍니다. 소금과 후춧가루,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줍니다. 뚝배기에 참기름과 다진 마늘, 다진 양파, 굵게 다졌습니다. 다진 양파, 고춧가루, 고기를 넣어서 아주 낮은 불로 볶아주겠습니다. 센 불로 하면 고춧가루가 탈 수 있기 때문에 낮은 불에서 이렇게 볶아줍니다. 고추기름을 따로 내지 않고도 이렇게 간단하게 끓일 수 있습니다. 멸치 육수를 부었습니다. 이때는 불을 좀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순두부는 물기가 빠지도록 체에다가 받쳐둡니다. 그냥 짜면 보기에 먹음직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수저를 뚝뚝 떠놔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오늘 바지락과 새우를 넣을 건데요. 바지락은 해감 많은 걸, 바지락은 해감을 잘 하셔야 되겠죠. 바지락을 사오시면 깨끗하게 몇 번 씻으신 다음에 물 1리터에 한 소금 30g 정도 풀어서 담궈 놓으시면 됩니다. 이때 뚜껑을 덮어서 혹은 검은 비닐봉지를 덮어서 해주시면 해감이 더 잘 됩니다. 육수가 끓으면 바지락과 새우를 넣어줍니다. 수저로 이렇게 순두부를 뚝뚝 떠 넣어주시면 됩니다. 청은 고추와 파를 넣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간을 보셔서 부족하면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 소끔만 끓이면 됩니다.